안녕하세요. 미래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2024년 중반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코비드 이후 이렇게까지 바쁜 시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자율이 사실 높으면 문의가 조금 낮아질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코비드 때보다도 것 같아요. 이만큼 이자율이 높은 시점에서 아무래도 호주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아무래도 확신이 아닐까 싶어요. 호주에서 50만 불대 하우스를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런 영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아들레이드 하우스 구매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난리가 났죠. 50만 불대 호주에서 어떻게 하우스를 구매하냐. 아주 정말 문의가 폭발적으로. 아, 그런데 정말 대표님, 이 아들레이드 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들레이드 지난 1년간 16.1%. 그리고 2020년 코비드 이후 66.2%로 호주 최대 상승을 보인 지역이고요. 2024년 말까지 아들레이드가 멜버른 집값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말 분기 기준으로 멜버른 평균 가격은 78만 3,205불이고요. 아들레이드가 76만 7,974불인데 약 15,000불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것도 매달 아들레이드가 1.7% 이상씩 오르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이제 멜번 주택가격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레이드 같은 중소도시죠. 인터스테이트 마이그란트로 시드니, 멜번 같은 지역에서 이동, 이제 인구 이동이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고, 특히 0.4% 정말 호주 최저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공실률이 증명하듯이 주택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요소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코어로직에서 발표한 6월 말 차트를 보시면 한 달간 1.7%, 분기별 4.7%, 1년간 올해 1년간 15.4%라는 사상 최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팀장님, 아들레이드 하면 뭐 생각하세요? 처음에 아들레이드 딱 하면 바로사 밸리 와인? 굉장히 시골 느낌? 이런 느낌이 사실 강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아들레이드가 사실 시드니는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 약간 이렇게 뭐 어떤 큰 매력이 없다고 보면 애들레이드는 굉장히 유럽 같은 느낌이 굉장히 그렇죠. 많고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게다가 사실 애들레이드가 그냥 시골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육이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희 봤잖아요. 그 이렇게 메디컬 이게 학교인가 싶을 정도로 좋아졌어, 어마어마 팀장님. 너무 정말 의대를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건물이 정말 가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애를 하나 더 낳았으면 거기들 보냈을 텐데 너무 이렇게 아쉽네요. 그러니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 이런 느낌을 많이 맞아요. 받았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레이드가 이제 페스티벌 시티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느꼈지만 이제 미래, 과거, 현재가 이제 다 공존하는 도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특히 아세요? 팀장님. 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경제 성장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세계적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아들레이드가 속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 강점은 글로벌 경제의 이제 중요한 미래 지향 산업 그쪽이 이제 기반이고, 헬스 사이언스, 뭐 농업, 연구, 그리고 교육, 제조업 분야, 그리고 이제 기술 분야 등 여러 가지 이제 생명과학까지 다 통틀어서 이쪽 이제 아들레이드가 정보 기술 분야까지 해가지고 국제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1빌리언짜리 이제 페스티벌 타워, 우리 시티에서 봤잖아요. 굉장히 이제 큰 규모, 그리고 이제 센트럴 마켓이라고 그게 이제 400밀리언 정도 규모고요. 사실 아들레이드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시면 교육의 도시예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이고 호주 전체 의대 또 이제 메디컬 부분에서 또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영향 있고 또 명성 있는 그런 대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플랜더스 대학, 그게 이제 또 호주 의대에서 한 14위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게 280밀리언 해가지고 이번에 또 디벨롭이 됐고, 또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브레그 센터라 그래서 이제 영상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3.6 빌리언에서
바이오 메디시티예요. 저는 무슨 약간 미래 도시에 와 있는 맞아. 그런 건물을 봤고 1.95 빌리언에서 호주 최대의 여성 그리고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포티 이노베이션 센터라든지 아들레이드 에어포트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논스톱 인터내셔널 플라이까지 운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역시 이렇게 셀수 없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그걸 또 알고 역시 집값이 오르는 데는 그저 오르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정말 느꼈어요. 네. 저희 이제 미래 프로퍼티 그룹에서 교통, 학교, 쇼핑, 그리고 이제 병원 등을 갖춘 아들레이드 북쪽과 그리고 이스턴 서버브 쪽에 50만 불 때부터 시작을 하는 하우스 스테이지가 곧 론칭을 합니다.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 아들레이드 단독 하우스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고객분들께서는요,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의 더보기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